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최근 시장을 눈여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시가총액이 변동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이 한때는 네이버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권까지 진입이 되기도 했는데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기업은 HLB입니다. 어제 시가총액 2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최근 HLB는 2주 사이에 주가가 83%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2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최근 백신 개발 기대감에 9개월 만에 코스닥 시장에 2위권까지 복귀했다라는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임상 결과를 앞두고 어제 시장에서는 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베트남 바이오 업체인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의 승인 기대가 재료가 됐습니다. 이 나노코박스는요, 이 제조업 단백질 백신으로 mRNA 백신에 비해서 제조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안정성이 높아서 부작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기대감을 가져다 줬고요. 반면에 공매도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3,70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HLB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어제 좀 핫 이슈가 있었죠. 우정 사업본부 측에서 지분 2.9%를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블록딜을 시행을 했는데 이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도 큰 손인 이 우정 사업본부의 블록딜 이슈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주가 거의 8% 가깝게 급락 흐름을 보였고 81,9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 향후 유사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넷마블이나 예스24 등 추가 매물까지 나와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골드만삭스 측에서 현재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하면서 다소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수소차 소재 개발 착수 호재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은요, 수소차용 수소 탱크 라이너와 배터리 하우징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PER은 19.2배로 현재 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은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해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 3분기 POM 사업부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3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입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솔트룩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하나의 공시를 내놓았는데 12억 규모의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계약을 맺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계약금이 지난해 매출의 거의 5%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단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습니다. 상반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5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는 연간 흑자 달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들 나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